다음 연자분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최나영 선생님이시고요. 현재 경상국립대학교 병원 전공의 선생님으로 계십니다. 최나영 선생님, 혹시 앞에 선생님이 로스쿨 MZ 세대였다고 쫄지 말고 자기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병원 내과의 진료팀 연사 최나영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국내 유수의 외과 전문의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외과의 미래와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미래 심포지엄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게 장을 열어주신 장혜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 후에 동대학병원에서 인턴을 수료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 먹고 살 거를 고민하다가 전공을 외과로 정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멋있어서입니다. 아스텐과 인턴 시절에 밤낮 없이 응급 환자를 보고 수술하면서 또 바이탈도 능수능란하게 다루시는 선생님들이 그저 멋있어 보였었는데 역시나 제 예상대로 외과는 정말 멋있고 또한 많이 힘들기도 합니다. 저는 재작년에 결혼을 했고 남편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이 2년 차입니다. 한 지붕 아래 두 메이저가 있으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를 선배들로부터 자주 전해 들었지만은 아직까지는 별일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종종 기피과라든지 필수 의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정리했던 생각들을 이 자리에서 풀어볼까 합니다. 요즘 애들은 어떻게 수련하시는지 많이 궁금하시죠? 저희도 선생님들처럼 소집구식을 하고 대시경 교육도 받고 응급수술에 잠든 채로 발견되기도 하고 주치의로서 수술 전날에 담배 피는 환자 단속하면서 압수도 하고 또 핸드폰 사진첩에서는 이렇게 알록달록한 드레인들로 가득 차있고 그리고 GI 트랙에 있는 포린박에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구나 하는 사실들도 배웠고 또한 다양한 케이스도 접하면서 수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지컬 사이트 인펙션으로 셉틱 샥이 오는 케이스에서 정말 영혼을 갈아넣어가지고 컨트롤하고 리서스테이션 시키고 헤드케어를 해보게 됐습니다. 저희 전공의들은 이렇게 열심히 수련받고 있습니다. 필드에서 선생님들을 뵙게 되는 대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외과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걱정되고 두려움들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입니다. 외과 의사는 1980년대에만 해도 성망의 대상이었고 경쟁과였습니다. 필수 의료와 응급수술을 하며 열정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들도 외과 의사를 존경하던 시대가 분명 있었습니다. 요즘 서울의 한 병원의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 의료에 대한 의견과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유머페리토늄이나 헤모페리토늄 등의 응급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외과는 명실상부한 필수 의료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필수 의료로서의 외과를 바라보는 젊은 세대의 시선은 사뭇 달라졌습니다.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의 시작으로 외과 수술 수가를 무리하게 낮추고 또 병원 경영에 있어서는 외과는 적절과라는 인식이 들기도 했으면서 분명히 수술하는 과임에도 비급여와 항암이 아니면 환영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평생 피할 수 없는 온콜과 당직의 부담 그리고 빈번한 의료 분쟁의 소송도 젊은 의사가 정작 필요한 의료에 뛰어들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4시간 365일 응급수술 및 진료가 가능하려면 병원의 최소
최소 5명에서 6명 정도의 전문의가 필요합니다. 해마다 외과 전문의 150명 정도 배출되는데 그중 세부분과 전문의 지원한 사람이 이제는 절반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전공의 수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였지만은 그 부족한 전문의 수는 충당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인은 한글이 정신이라고 했던가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여러 분야에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열정도 있었고 낭만도 있었고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의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헝그리 정신이 사라졌습니다. 젊은 세대에는 노동의욕이 완전히 저하되어 있었고 혹자는 그 원인을 헝그리 정신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삶이 나아질 희망 자체가 사라진 데서 살려야 된다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런 시대 정신에서 나고 자란 세대가 바로 MZ세대입니다.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합쳐서 1980년 이후 출생하여 미디어와 IT기기에 친숙한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은 자아실현과 워라벨, 즉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위에 있는 그림은 초등학생이 그린 게 아니라 놀랍게도 20대, 30대가 그린 그림이고 20대, 30대 사이에서 정말로 엄청난 인기를 보게 됐습니다. 2020년 전국 의사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젊은 의사들의 전공 선택에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중시하는 세대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말이야 당돌하기만 하고 열정도 없고 낭만도 없고 자기밖에 몰라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혹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가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는 서로에 대한 껄끄러운 시선 자체가 외과의 밝은 미래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우리는 분명 로봇수술의 보편화라든지 CCTV 합법화 논란 그리고 외과 전문의수 감소 등 함께 마주해야 할 미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껄끄럽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외과의 발전과 미래에 대해서 모든 외과 의사들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이 자주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왼쪽 포스터는 7월달에 시행된 영 HBP 서전이라는 워크숍 포스터입니다. 되게 저희가 궁금했던 내용들이 적혀있어서 한번 실어봤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마련된 이런 자리도 새로운 세대와 지속적인 대화의 자랑을 열어서 외과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외과는 첫 번째, 당직과 온콜의 부담이 줄어드는 외과입니다.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온콜 출근하면 2,000원씩 받는다고 하십니다. 외과가 기피과가 된 원인에는 저수과도 있겠지만 요즘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면 당직과 응급이 싫어서라고 합니다. 당직과 응급이 싫어서 기피한다면 당직을 서고 싶은 환경, 응급을 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면 됩니다. 적어도 당직과 온콜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급수술의 효과를 높이고 당직과 온콜을 하는 의사들의 당직비를 지원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의료 분쟁과 소송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입니다. 의료 분쟁에 대한 분쟁 비용을 또 국고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말을 놓겠습니다. 이런 저희가 미래여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소신과 신념으로 외과의 명맥이 유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요즘 세태를 감안했을 때 언제까지나 의무감이나 헌신으로만 외과가 유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전처럼 과로를 의사의 덕목처럼 여기고 이를 강요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젊은 외과의사들은 힘든 수술과 낮은 수과, 법적 소송, 온콜과 당직의 부담을 안고 가기보다는 또 삶의 질과 워라벨이 어느 정도 보상되는 환경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이에 따라서 사명감만을 강요하기보다는 차별화된 조건을 제시해 또 지역의 필수 의료에 기반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무 여건이 좋아지면 지역 의료사회 또 젊은 의사들의 유입도 늘어날 것입니다. 국가의 보조로 좋은 시설과 좋은 장비를 구현 지역 병원에 온콜과 당직의 부담을 줄인 근무 환경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가 젊은 외과 의사들을 정착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선의의 진료 행위에 따라 그 결과를 심판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온콜이랑 당직 그리고 저수가 소송으로 날개를 펴지 못하고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외과 의사들이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최선을 다해 수술했지만 예후가 좋지 않을 경우에 정부 차원에서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외과 의사들을 주눅 들지 않게 또 선배님들처럼 훌륭한 칼잡이가 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의사 선생이 아니라 의사 논이 되어버린 시대에 태어나서 수련받고 있는 저희들이 비겁하고 무책임하게 방어 진술을 하지 않도록 여기 모인 선배님들께서 견고히 버텨주시기를 청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 제일, 행복 제일, 건강 제일, 진주 제일병원.